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에 와 있는데요. 앞에 제가 지금 차에 타 있는데, 제 차 앞에 있는, 주차놓고 시작하는구나. 앞에 있는 수족관인데요. 수족관 몰이라고 합니다. 약간 작아 보이는 수족관이긴 한데, 여기가 98년생 그 여자 사장님께서 오픈을 하셨다고 해요. 어쩌다가 이제 여기다가 수족관을 오픈하셨는지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 얘가 혹시 몰인가요? 아, 몰이 안녕. 뭐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 네. 아, 그래. 네. 아, 여기 있네요, 그래. 주로 오픈 전에는 이제 청소하시고, 이제 물 환수하시고,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시 출근하세요? 네. 9시 반에서 10시 반 출근을. 아, 일찍 하시는구나. 이제 바닥도 쓸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 이거 아까 뱀 집을 갈아줘서. 뱀이요? 네, 뱀이요. 아, 뱀이 있어요? 뱀. 아, 뱀도 하세요? 아니, 뱀은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취미로? 취미로 키우는 건데, 여기. 안 무서우세요? 물린 적 있는데 귀엽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지? 와, 눈이 빨간, 귀엽다고요? 핑크색이라. 아, 귀여운지는 모르겠는데, 아, 뱀이네요? 네. 아. 애들이 어제 밥 먹어가지고. 네. 지금 예민해요. 아, 밥 먹으면 예민해요, 애들이? 네, 밥 먹고 이제 소화를 줘야 돼가지고. 아. 근데 사장님, 원래 파충류 좋아하셨어요? 여기 어떻게 이런 파충류를 직접 만지세요? 네. 네. 중학교 때요? 네. 지금 다 제 방에 있어요. 이게요? 이게? 네. 지금? 이거랑 여기 앞에 상자 네. 어항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 네. 다 방에 있던 거. 방에 있던 거를 갖고 네. 나오신 거네요, 그냥. 네, 맞아요. 아. 저희가 이제 파충류도 있고 좀 생물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숲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일본어로 네. 일본어 발음 그대로 해서 몰이에요. 그럼 강아지는 왜 몰이에요? 제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데려와서 아~ 여기 매니저 해라 하고 아 그거구나 얘네들이 중국 난주예요 중국 난주요? 네 여기 검은색 진한 아이들 있잖아요 보시면 회색빛의 검은색 진한 애들 네 얘네들을 키린 난주라고 하고요 키린이요? 네 그리고 여기 살짝 초콜릿 같은 네. 그런 아이들을 바이올렛 난주라고 해요 바이올렛. 초콜릿 난주라고도 하고 바이올렛 난주라고도 하고 아 그럼 지금 여기 두 종류 크게 두 종류 네 여기 두 종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번에 네. 들어온 충남 빈둥이라는 애들인데 사람들 별명이 네. 똥파리예요 똥파리요? 네 왜요? 눈을 이렇게 보면은 네. 얘네들이 정면을 보면 똥파리 같이 생겨가지고 아 사람들 똥파리라고 불러요 빈둥이 이게 진주린에다가 네. 여기 혹 보이시죠? 머리 위에 네. 여기 혹을 보면 이게 왕관같이 네.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빈둥이 얘네는 유금이요 유금이요? 유금이 좀 튼튼하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예쁜 애들로만 네. 올라왔어요 얘네는 약간 근육질처럼 네, 맞아요. 그 위에가 상당히 이거 보시면 네. 몸도 엄청 동글동글해 아. 뭐 약간 마동석 같다 뭔가 느낌이 이제 좀 강해 나 강하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아 네. 그래서 좀 매니아층이 많아 애들이 귀엽게 생기다기보다는 네 잘생기고 멋있어서 네 아 앞에 정면에 있는 어항 네 여기 오란다들 아 오란다들 홍백 오란다고요 네 홍백 오란다인데 저희 집 와서 발색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삼색이가 되려고 얘는 얘네들 슈퍼판다 아이들인데 네. 얼굴이 네. 짱구 같이 생겨가지고 인기가 네. 아주 많아요. 아 짱구? 네. 약간 그러다. 볼살이 아 그러네요. 네. 이마도 툭 튀어나오고 볼살도 튀어나오고. 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예. 중국 칼리코 난주라고. 중국 칼리코 난주요. 이번에 만두 같은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네요. 동글동글하네요. 만두처럼. 풍선도 예쁘고 인기가 아주 많아요. 특히 먹는 이렇게 눈 까만 애들을 먹는이라고 하거든요. 네. 눈 까맣고 얼굴이 만두 같을수록 인기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아, 사장님도 이거 좋아하세요? 네. 본인이 키우려고 다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파리 사육을 채우려고 갖다 놓는 것도 있는데. 네. 베타. 어, 베타? 어, 베타 있는지 몰랐네. 베타도 있네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애들이 죽었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그것도 애들 또 플레어링 시켜주면 또 활동적으로 또 네, 움직이는 맞아요. 건데. 밥 주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네. 아. 밥은 심심할 때마다. 네. 아, 심심할 때마다? 네. 이렇게 어, 잘 먹는다. 오. 사장님 밥 잘 안 드시잖아요. 네? 네. 애들 밥은 잘 드시네요. 제가 안 먹어도 애들 네. 밥은 챙겨야 되죠. 아, 너무 슬프다. 아, 금붕어 치어 받으셨어요? 아래에서 다 부화한 애들이거든요. 태어난 지 2주 됐어요. 아, 여기 지금 치어가 있는 거구나. 네. 저는 비너왕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 브라인 시림프 같은 거 먹는 거예요? 네, 팔각 알테미아랑 브라인 시림프 같이 먹고 있어요. 아, 치어를 또 받으셨구나. 네. 오, 작다. 원래 훨씬 작았겠네요. 원래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엄청 작아서. 아,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는 형태가 좀 드러나네요. 네. 형... 어, 저기에도 뭐 있네요? 아, 저기는 인문용 네. 아이들. 네. 아, 인문용 아이들. 여기 생랑쥐들도 있고요. 네. 포대본도 잘 보시면 살짝 섞여 있고. 아. 일본 아이들이에요. 일본 난쥐, 일본 오란다. 아. 얘도 인문용인가요? 갑자기 인문용이라고 하니까 오는데? 가는데도. 네. 아. 얼마나 저렴해요, 얘네들은? 어, 네. 진짜 입문하기. 정말, 네, 정말 열대어 가격 그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이 파충류도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아까도 그냥 막 만지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만지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베이비 렉스 알. 네, 네. 제가 다 직접 부화시킨 애들이에요. 어, 진짜요? 네, 알 받아서 부화시킨 애들이에요. 부화시키기 쉬워요? 어, 온도만 잘 맞춰주시면은 알아서 부화해요. 아. 온도만 예정하면. 오, 여기 또 예쁜 아이.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색깔 뭐 칠하는 것 같다. 네. 얘네들 아빠가 진짜 예뻐가지고, 아기들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아, 이거 가짜 같다, 애들 다. 색깔 때문에. 아, 부모 개체도 여기 있어요? 네, 부모 개체도. 네. 여기. 오. 이야, 늠름하다. 네. 아, 왜 좋아지시는지 알겠네. 색깔이 이쁘네요. 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구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색깔도 예쁘고 눈도 얼굴을 자세히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나 벌레 아니야? 어, 벌레 아니야. 오! 오! 야, 아빠고 엄마들은 아주 많아요. 아, 엄마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일부 다처제예요? 네, 맞아요. 아. 잘생긴 아이 세. 우와. 이름이 사장님이에요. 왜 사장님이에요? 근엄하게 생겨서. 아니, 애들이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얘네는 뭐 먹어요? 사료 먹어요? 아니요, 귀뚜라미 먹어요. 예? 귀뚜라미요? 테라스에 네. 귀뚜라미가 아주 많아요. 우와. 잘 받아가지고 네. 다 키웠다가 애들 먹여요. 여기는 네. 화이트트리 크록이라고 어?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도 있어요? 귀엽죠. 우와. 오, 왜 이렇게 큰 개구리 처음 봤어요. 여기서 더 커져요, 잘 먹이면. 예? 네. 여기서 더 커진다고요? 네. 와. 어, 만져도 돼요? 네. 으아. 아, 그렇구나. 젤리 같지 않나요? 어, 젤리요? 네. 여기 위에 아이들은 분양하는 애들은 아니고 네. 다 제가 키우는 아이들. 아, 그냥 진짜 네. 장사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좀 쉽게 키우려고 사업하신 거 아니에요? 어, 사장님,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파이프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 네. 저기도 그렇고. 이게 다 뭐예요? 물 빠지는 파이프, 이거 밸브를 열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물이 빠져. 이게 수조 보이시죠? 물 빠지는 거. 아, 여기 구멍으로? 네, 여기 구멍으로 물이 빠지고, 네. 물이 빠지고 나면은 여기 네. 위에 불탑으로 물이 아래 채워져. 잘 채워지고, 자동화 네. 주네요. 네, 맞아. 여기 아래도 다 네. 해놨어요. 아, 이 아래에도? 아래. 아, 그러네요. 와, 여기 벽도 직접 페인트 바른 거예요? 네, 맞아요. 벽하고 천장도 다. 천장도요? 네. 저 나무도 한 거예요? 네. 와, 얼마나 걸렸어요, 총, 하시는데? 이건 한 달 반에 됐어요. 맨날 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저는 네. 사장님, 지금 수족관 네. 오픈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0월 초에 오픈해가지고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우와,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되나요? 24살이요. 어떻게 보면 좀 일을 벌린 건데, 네. 어때요? 다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편하긴 해요. 애들 관리 면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보다 더 수월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애들이 더 건강해 관리가 잘 되니까. 김부모 전문 수족관 수족관 몰이입니다. 이번 10월 초에 오픈을 했고요. 취향 위주로 만두 얼굴 만두들을 많이 분양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열대어들도 있고 백화도 있고 그리고 파충류도 같이 분양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